세계의 축제 월드컵과 올림픽. 우리는 그때마다 대한민국을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호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호 대한민국의 유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 잊어버렸네. 이승만 박사 아닌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고종? 임시정부 때 분들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세종대왕? 글쎄요. 이승만 대통령? 대한? 모르겠는데. 국사 시간에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897년 고종 황제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황천상제께 천제를 올리는 황구제를 거행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주국가를 이룩하여 근대화의 초석을 쌓았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망각해가고 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그로부터 100년. 우리는 경술국치 100년에야 고종 황제가 품었던 원대했던 꿈을 환구단의 비밀을 통해 풀어본다. 19세기 말, 서울에 와서 받은 서구인들의 감명 깊은 인상은 남산과 북한산 쪽으로 올려쌓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도성과 8개의 성문이었다. 해가 지면 남산 봉화대에 불이 켜졌고 동서남북 모든 나라 안이 평안하다는 보고를 임금에게 올리면 전하, 궁전악대의 음악이 울리고 성문은 닫혔다. 평안하옵니다. 물러가 쉬거라. 당시 웅장한 파루의 종소리는 서울 장안의 명물이었다고 한다. 대단히 감미롭고 장대하며 낮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들리면 거창한 대문들이 움직여 닫힌다. 똑같은 종소리가 다음 날 첫 새벽에 울릴 때까지는 사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것을 조선의 아침을 깨우고 잠들게 하는 파루라 했다. 고요하고 평안한 조선의 모습과는 달리 당시 왕위에 있던 고종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고종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장래와 지난 1년간의 일들에 대하여 깊은 상념에 빠졌다. 당시 장안은 아관파천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양반들 증설에 못 산다 였더니 이제는 청나라 떼놈에다가 외놈들 쪽팔이요. 왜 지놈들 땅에서 싸울 것이지 왜 놈이 날아와서 전쟁질이요. 아이고, 멀쩡한 서방 좋고 이제 멋지게 산디야. 그러게나 말이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니까. 청나라 놈들 없어지니까 외놈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제는 알아서 쿠레기들까지 쌩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아이고, 말 조심해요. 남자들 보이는 대로 제 끌어다가 당신만이야 사투를 싹둑 자르고 작년이는 왕비마마까지 죽인 심각한 놈들 아니오. 뭔 일을 당하려고 그려. 그래도 임금님이 청나라한테 간섭 안 받고 일본 놈들 눈치 안 보는 좋은 신상 만든다고 하잖여. 그러니까 알아서 공사관으로 도움도 받으러 가셨고. 좋은 도움?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게 도움이야? 한밤중에 몰래 외놈들 눈 피해서 상궁 가마타고 도망쳤잖아요. 이 사람아 조심이야. 경을 치려고 그러나. 경을 쳐요? 아이고, 양반 등살에 아버지 죽어나가고 청나라 등살에 서방 죽어나가고 외놈 등살에 왕비마마까지 죽어나가는데 이 조선 땅에서 살 수가 있겠시오. 그러게요. 이 무서운 시상에 저 어린 것들은 원치 않대요. 조선은 청일전쟁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하셔서 임금도 아간으로 피난을 하셨다는데 우리는 피난할 데도 없고 어찌간디야. 일본이나 청나라 놈들보다는 아국 사람들이 좀 낫다는구먼. 아무튼 지금보다는 나아질 테니 한번 믿고 기다려 보자고. 아이고 그려. 아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몽진하자 조선의 정세는 돌변했다. 친일 내각 정권은 무너지고 이로 인해 일본의 독주는 끝이 났다. 늘 도움을 줄 것 같았던 러시아도 아관 파천 이후 군사권과 재정권을 거머쥐고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종은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정치적 기반을 다지며 1년 만에 덕수궁으로 환궁한다. 고종이 경복궁 대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은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임진왜란을 극복해낸 국난 극복의 역사적 장소로서 경운궁의 상징성을 이어받고자 한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의주로 난을 피하였던 선조가 다음해 10월 다시 돌아왔을 때 한성은 거처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황폐돼 있었다. 그래서 선조가 임시로 머문 장소가 이곳 경운궁이었다. 아울러 경운궁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하여 근대 국가로 나가려는 고종의 의지가 발현된 곳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종을 무능하고 나약한 인물로 알아왔는데 고종의 이러한 이미지는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의 왜곡 때문이었다. 밀려드는 외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세국 정치로 일관했던 조선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계속 맞았고 개항만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고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의 정비를 통해 근대국가의 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가시적 성과가 경운궁 건설이었다. 경운궁 건설은 근대국가를 향한 도시구조 개편의 시작이었다. 경운궁의 건설로 인해 서울의 도시 중심이 바뀌었고 도로망은 근본적으로 재편됐다. 우리는 아간 파천을 무능한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근대 국가 건설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직후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동시에 각종 도시 개조 사업이 진행됐다. 도시의 위생 문제와 더불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 작업이 시행됐고 도성에는 많은 근대식 공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독립신문 창간 및 독립공원과 독립문 건설을 후원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독립과 자주의식을 심어주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근대 국가 건설의 근간을 마련했다면 환궁 이후 경운궁은 근대 군주 고종의 활동 무대였던 셈이다. 갑오 개혁기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종의 어떤 구상은 일부 반영됐지만은 그러나 고종의 역할은 상당히 배제된 채 추진되었고 고종의 구상은 언제 실현됐느냐 아관 파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